자, 여러분들 벌써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코디해야 되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나온 10가지 코디로 감 잡아 봅시다. 감이 어딨지?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롱패딩, 숏패딩만 다양하게 활용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또 멋스럽게 코디하기 좋은 계절이 또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다양한 깔끔한 룩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셀 쇼핑몰 인어프너프라는 곳에 좀 코디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활용하기 좋은 코디 10가지를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디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코디 영상들을 올리면 제품 문의를 많이 하셔서 관련 제품 링크들은 제가 다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보셀 쇼핑몰 물건을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코디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컨텐츠니까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네, 첫 번째로는 M65의 패딩 야상을 가지고 활용한 코디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어둑칙칙한 그런 컬러들만 활용하는 분들 계신데요. 이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너는 좀 밝게 함으로써 좀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느낌들의 코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코디 저는 정말 활용하기 좋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크림 팬츠의 활용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젠 크림 팬츠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코디해주시면 센스 있으면서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고 또 탑 같은 경우에도 카키라든가 연두색이라든가 이런 컬러들이 어두운 컬러랑 매칭했을 때 너무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우터가 어두우면 또 이너로 너무 포인트 주기 좋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추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캐시미어 목도리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포인트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의 좀 깔끔한 코디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숏패딩을 활용한 그런 코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탑 부분은 조금 밝은 컬러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코디를 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미 와이드 핏의 형태의 바지들이 점점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느낌대로 세미 와이드 핏이나 와이드 핏을 활용하게 되면 뭐 착용기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도 좀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좀 툭 걸친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하이트 숏패딩 활용한 모습인데 하이트 숏패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얀색 컬러들이 예쁘긴 하지만 너무 좀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컬러 감이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너 형태가 좀 블루 계열 매칭을 했어요. 다양한 쇼핑몰들이나 아니면 브랜드 옷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블루 계열의 니트 형태를 정말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처럼 확 밝은 컬러의 그런 이너를 활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블루 계열의 이너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아우터랑 신발들을 좀 깔맞춤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패션 센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숏패딩 같은 경우에는 롱패딩에 비해서 컬러가 밝은 것들이 좀 제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형태의 좀 카멜 컬러도 활용하기도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카멜 같은 경우는 원체 그 컬러적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뭐 화이트나 블랙을 입고 이 활용을 하셔도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코디하시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컬러감도 저는 꽤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 난 좀 편하게 입으면서 쉽게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코디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브라운이나 카멜 숏패딩이 좀 편안한 룩들을 연출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싱글 코트는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들을 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카멜 컬러나 뭐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감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활용하기 좋은 컬러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목근에게 이렇게 활용하면 목을 좀 감싸기 때문에 보온성을 좀 올리면서도 좀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코디는 호불호가 없는 그런 코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개팅이라든가 뭐 데이트할 때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코디가 좀 싱글 코트로 좀 매칭을 했다면 이 코디 같은 경우는 더블 코트를 가지고 좀 코디를 한 모습입니다. 컬러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쉽게 다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좀 컬러들이 좀 어두운 느낌이 난다면 뭐 컬러감 있는 머플러나 목도리를 가지고 포인트를 주시면 또 그런 것도 코디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블 코트 같은 경우에는 면이 좀 넓기 때문에 뭐 어깨 좁으신 분들도 좀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좀 껴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겨울에 싱글 코트를 입기에 좀 얇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블 코트를 좀 활용해서 다양한 레이어들을 활용을 하면 더 좀 보온성도 생기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숏핀이랑 이제 코트랑 같이 매칭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핀이랑 그 코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두 개 같이 좀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 두 개를 같이 매칭함으로써 되게 멋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온성까지 같이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이템 한 개 더 착용해서 보온성도 올리고 거기에 더 멋스러운까지 더한다면 그런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디를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스탕을 활용한 코디인데요. 사실 무스탕은 아이템 자체가 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코디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너무 멋진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뭐 크림색 팬츠에다가 첼시 부츠 그리고 무스탕 아이템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적절한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이랑 매칭을 함으로써 쉽게 포인트를 줬는데요. 이런 느낌들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온성과 함께 다른 사람한테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의 코디도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트라든가 뭐 패딩이 좀 지겨웠던 분들은 이렇게 무스탕을 좀 활용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올 블레이저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사실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 좀 활용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울 형태의 블레이저를 활용함으로써 또 다양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울 블레이저는 밋밋한 민무늬보다는 체크 형태의 블레이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코디가 정말 좋았던 것들이 우선은 바지 핏이 요즘 아주 트렌드한 와이드 형태 핏으로 좀 쫙 뺐고 이 티셔츠랑 니트를 잘 매칭해서 좀 편안한 느낌의 룩 연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레이저를 항상 딱딱하고 뭐 셔츠랑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만 활용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으로 충분히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다가 혹시 더 추우면 뭐 롱패딩이나 뭐 코트를 같이 매칭을 하면 또 체크 블레이저가 하나의 이너로서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코디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디는 야상과 좀 숏비니를 활용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코디가 되게 좀 이쁘고 귀엽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런 코디를 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멋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보온성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나 같은 경우는 니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고 또 바지 핏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열 레일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보온성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시면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좀 귀여운 큐트한 그런 느낌도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너프너프의 데일리룩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겨울 코디를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아우터를 가지고 제가 코디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코디하지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 나온 코디들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브랜드 옷을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소개드린 제품들을 가지고 좀 구입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멋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아빠이!